지금 실외기 쪽에서 누진이 돼서 여기 누진 원인을 우선 실내기 쪽에서 한번 찾아봅니다. 어떤 누진이 있는지 찾아보고 또한 지금 가스가 새기 때문에 실내기 안에 코일 쪽에 가스 리키를 한번 체크해 봅니다. 지금 실내기에 누진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냉매 누설이 있습니다. 요즘 테스트 보면 거의 0에 가깝게 됐네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지금 220 한선하고 어스하고 간에 누진을 했을 때 지금 거의 0에 갔다는 것은 이건 전기가 지금 통한다는 이야기. 자, 일단 하나하나씩 합선이 된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우선 옆에 있는 저기 그릴 자체를 프론트 판넬을 떼내고 지었는데 여전히 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이 자체를 펌프하고 프로트 쪽을 확인하겠습니다. 펌프하고 프로트의 커넥션이 여기 하고 이거 요거 하고 요거는 이제 안에 있는 저쪽에 안에 있는 부분이죠. 하나씩 떼내면서 요거는 다시 볼까요? 이 부분이 합선이 됐는지 요거는 절로 가는 것인가 요거는 이제 센서 자 프로트죠. 그 다음에 여기서 가는 게 다시 펌프 부분이 있죠. 그것도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부분이 팬 쪽에 가라고 그죠? 이 부분도 한번 제거를 하고 다시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쪽에서 오는 그 센서들입니다. 센서에서는 그게 날리기였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저쪽에서 들어오는 센서고요. 이거는 들어오는 코일로 들어오는 쪽, 이거는 코일에서 나가는 쪽 센서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보고 다시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전기 부분을 하나씩 다 제거한 다음에 그때그때마다 다시 누진 테스트를 하면 해서 만약에 누진이 안 된다면은 그 제거된 부분에서 누진이 되는 거겠죠. 지금 여기 이제 어스에 하나 하고 다시 전선에다가 대서 누진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눌러보겠습니다. 여전히 아직 누진이 되고 있죠. 그러면은 다른 부분에 누진이 있다는 거죠. 지금 제외한 이런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에 누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제거해 보고 다시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 하얀색 부분 워터펌프를 제거하고 다시 누진 테스트를 했는데 여전히 누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워터펌프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제 그 전원을 거의 대부분 다 부속 기기들이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거는 전원선을 제거해 보겠습니다. 전원선의 순서를 잘 체크를 해 놓고 제거를 하고 다시 한번 적정을 해 보겠습니다. 전원선에서 서로 간에 어스가 날 수가 있으니까요. 자, 이번에는 여기 보시면 전원선입니다. 바깥에서 공급되는 전원선 두 개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통신선만 두고 자, 보시죠. 전원선 두 개를 제거하고 제일 가쪽에 있는 통신선만 두고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누진이 안 일어나면 이제 실내기에서는 문제가 없고 실내에서 들어온 이 두 선에 의해서 누진이 발생된다는 것이 되겠죠. 눌러보겠습니다. 누진이 안 되네요. 그죠? 허용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220 같은 경우는 0.3까지 가능한데 지금 0.5에 미치지 못하고 있네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쪽에 문제가 아니라 이 두 선을 타고 들어간 바깥으로 나간 실내기 쪽에서 누진이 돼서 이쪽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실내기 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실내기 판넬의 내부 도면은 커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 보시면 여기는 보통 펌프, 그 다음에 BLDC 모터, 펌프, BLDC 모터, 그죠? 그 다음에 보면 그 중앙 CNCC, 그 다음에 프로드 스위치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옵셔널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실온 센서, 배관 센서, 그러한 것들이 색깔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파이프2, 파이프1, 파이프2, 파이프3,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유전이 지금 없다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쪽으로 공급되는 이 메인선을 제거했을 때, 동신선을 제외한, 더 이상 유전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 메인선을 따라서 실내기 쪽에서 유전 원인이 발생돼서 실내기 쪽으로 들어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한게 스위치를 하나씩 다 빼고 그때마다 유전을 체크하면 스위치를 빼가지고 뺀 스위치, 뺀 스위치를 뺀 다음에 유전이 안 남은 그뺀 부분이 유전이 된 거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다 체크를 했는데 실내기 쪽에서는 유전이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실외기가 있는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학원 건물인데요. 아주 복잡하게 많이 가게 되어 있네요.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인데, 요 안에, 요 지금 요 메인선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요 메인선에서. 그래서 요 메인선에서 어스가 나서 요 메인선을 디스커넥트 뗐을 때는 요 부분하고 어스 부분이 별 문제가 없었죠. 그죠? 그래서 메인선 부분을 다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브를 벗기고. 메인선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네요. 요두 선은 배전반에서 들어오는 선이고, 거쳐서 이쪽으로 해서 다시 실내기로 들어가는 선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선 요쪽에 있는 실내기로 들어가는 선을 다 제거를 하고, 요 배전반에서 들어오는 선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요것과 요것 사이에 유전 테스트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서도 계속 문제가 발생한다면은, 여기에서 문제보다는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고 조치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들어가서 안에서 판넬을 돌아 나오면서 이쪽으로 뭔가 유전을 발생시켰다. 그럼 판넬 쪽을 의심을 해봐야 되겠고, 요거를 제거했는데 이쪽에서 문제가 없으면 요 부분이 이제 여기에서 저쪽으로 실내기로 가는 부분에서 유전이 발생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요두 선이 지금 연결되어 있고요. 배전관에서 오는 선이고, 요 선들은 실내기로 가는 선들입니다. 그럼 우선 요 실내기로 가는 선하고 여기 있는 어스선하고 사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실내기로 가는 선하고 어스선 사이에 유전이 안 일어난다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메인선에서 유전이 일어났거나 아니면 안쪽에 있는 기판에서 유전이 일어나서 전체로 다 유전이 흐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실내기에서 일어나는 실내기 쪽으로 가는 걸 우선 보겠습니다. 자, 한쪽을 제가 찍어 봅니다. 항상 전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무슨 이제 찍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바늘이 중간 정도에서 섰습니다. 중간 정도에 섰다는 거는 요거는 누전은 아니라는 거죠. 예. 요건 지금 이제 오토로 해놨기 때문에 여기 갖다 대면은 바로 저항값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란 선도 보겠습니다. 자, 파란 선, 실내기로 들어가는 파란 선입니다. 실내기로 들어가는 220선입니다. 자, 요것도 지금 보면, 붙여보겠습니다. 붙여보면 요것도 지금, 거의 뭐 절반에서 그냥 서버리죠. 유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내기로 가는 선은 문제가 없고, 이제 우리가 이두 선에서 나간 이 선들, 이 선을 일단 또 끌어보고, 이선 자체의 문제인지, 그러니까 두 개를 끌어서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해봅니다. 그럼 이선 자체로 배전반에서 여기까지 오는 선의 문제인지, 아니면 여기서부터 들어가서 이 안에 있는 판넬에서 붙어서 이쪽으로도 흐르고,
이쪽으로 흐르는지 이제 알아보면 됩니다. 이걸로 좀 끌어서 지금같이 두선 같이 똑같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선에서 문제가 있으면은 또 여기에 또 끝까지 나올 거고, 선에서 문제가 없으면 이거 같이 저항값이 중간에 그죠? 서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메인선입니다. 이쪽에 배전반에서 들어가는 메인선 두 개를 떼서 물리고, 그 다음에 어스를 물렸습니다. 이쪽에 안쪽에 어스를 물렸죠. 자, 그러면 이제 메인선하고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메인선이 문제가 있는지 이제 한번 눌러봅니다. 아, 메인선 이상이 없죠. 조금 올라가다가 떨어지죠. 누전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하나도 다시 하겠습니다. 나머지 하나도, 메인선 하나도 다시 해보겠습니다. 아, 이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메인선도 문제가 없고, 결국 이 들어가서 안에 있는 기판에서 문제를 만들었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열 뚜껑을 열고 기판 쪽에서 문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판의 모든 커넥터들을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전이 발생해서, 일단 의심해 볼 것은 이제 이 기판 밑부분, 지금 기판에 있는 모든 기기들, 연결된 기기들을 다 제거했는데도 누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이 기판 뒤에 부분을 한번 봐야 되는데, 공간이 안 나와서 이걸 다 떼서 일단 기판을 제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공간이 굉장히 흡시흡수하죠. 이런 공간에서 대부분이 다 이런 공간들입니다. 그죠? 그래도 어떡합니까? 이거 뭐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기판에 있는 것을 모두 떼고 저항을 재서 메가 테스트로, 결국 여기에 있는 인버트로 가는 저 커넥터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요 인버트로 가는 저 커넥터를 꼽으니깐 누전이 발생했고, 그래서 그걸 처치를 하고 다시 조립을 합니다. 이 인버트 에어컨 MPS입니다. 내부 구조를 한번 봅니다. 두 개의 컴프레셔가 있습니다. 먼저 저 안쪽에 있는 컴프레셔가 인버터입니다. 인버터가 먼저 돌고, 그 다음에 용량이 모자라면 여기에 있는 정속형이 도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버터가 돌면 인버터하고 정속형 모두 기동을 하면은, 저기 보시면 중간에 있는 자, 저 안쪽에 그 중간에 있는 관이 있죠, 그죠? 그 관을 타고, 자, 여기 포웨이 쪽으로 들어오는 게요 관. 요 관에서 두 개의 컴프레셔의 토출이 같이 모여집니다. 요 관으로. 자, 그래서 쭉 따라 올라와 보면은, 여기 포웨이 밸브의 제일 마지막 부분 있죠? 제일 마지막 부분으로, 가게 됩니다. 자, 저 관을 보시면, 포웨이 밸브가 여기 있고, 포웨이 밸브의 제일 마지막 부분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시 포웨이 밸브가 그러면, 그것을 중간,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 반대편에서 제일 마지막 쪽이 관으로, 자, 이쪽이 지금 포웨이 밸브, 아까 요 관이, 자, 보시죠? 올라온 관, 그죠? 두 개가 모여서, 두 개의 컴프레셔의 토출이 모여서 이쪽으로 오면, 포웨이 밸브에서 제일 마지막 쪽요 관, 요 관으로 문을 열어줍니다. 그럼 요걸 쭉 따라가면, 이걸 쭉 따라가면은, 여기 보시는 여기의 관, 요관이 그 관이 됩니다. 요관이 이제 토출관이 되죠. 그럼 요관을 밑으로 쭉 따라 내려오시면은, 그죠? 여기 보면 이제 중간에서 요관과 이어지게 됩니다. 그 옆에 있는 관과. 그래서 요 옆에 있는 관에서 이제 각 콘덴서로 위에도 가고 이렇게 다 가스를, 분사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가스 콘덴서 안으로 지금 들어가죠. 자, 그래서 이제 쭉 들어가서 결국은 밑에 부분에서 이제 액으로 바뀌어서 이게
이렇게 이 관을 타고 옵니다. 또 중간 부분에서도 액으로 같이 이렇게 쭉 타서 액들이 다 모입니다. 액들이 다 모여서 쭉 올라옵니다. 하나의 가지를 형성해서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밑으로 쭉 떨어져서 이제 보면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이게 모세관 쪽으로 옵니다. 근데 이거는 모세관이 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액이 그냥 이렇게 쭉 그냥 따라옵니다. 이렇게 모세관이 된 거는 냉난방 겸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난방을 할 때는 이 컨덴서가 응축기가 아니라 정발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모세관이 거꾸로 달려 있는 겁니다. 나중에 난방할 때는 여기서 정발을 합니다. 여기서 팽창을 하기 때문에 이 컨덴서 자체가 이제는 응축기가 아니고 정발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이 상태는 여기서 액이 다 모여져 가지고 쭉 떨어집니다. 그렇죠? 쭉 떨어져서 밑으로 내려오면은 지금 보면 밑에서 관이 구워 가지고 다시 올라오죠. 쭉 요관입니다. 요관을 타고 올라와서 요관을 타고 딱 올라오면은 여기에 뭐가 있냐면 보시다시피 여기 EB 밸브가 있습니다. 이 EB 밸브는 전자식 팽창변입니다. 여기에서 근데 이때 EB 밸브는 팽창의 의미보다는 액매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와서 그죠? 내려와서 이제 EB 밸브는 이렇게 내려와서 토출관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토출관을 통해서. 그럼 요 뒤에 보시면 여기 보시죠? 요거 따라서 쭉 EB 밸브 올라와서 이렇게 따라와서 이렇게 나가서 그죠? 이렇게 나가서 다시 이쪽으로 해서 나중에는 이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요 관을 따라서 모세관을 따라서 여기서 팽창을 하는 게 됩니다. 난방 시스템에서. 그 다음에 냉방 시스템에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밑으로 딱 올라와서 여기서 유량을 조절해서 그죠? 이렇게 내려가서 그죠? 이렇게 내려가죠? 내려 쭉 내려갑니다. 그죠? 내려가서 이제 끝에는 어디로 가냐면 요거 타고 바깥으로 토출로 해서 가서 실내에 가서 실내에서 다른 이제 모세관에서 정발을 하든가 아니면 그쪽에 전자식 팽창분에서 정발을 하든가 합니다. 그리고 석션은 이렇게 타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죠? 쭉 타고 올라가서 보시다시피 자 여기에서 제일 가쪽에 사방변이 제일 가쪽으로 가면 여기 있는 안에 있는 전자변이 중간으로 이걸 연결해 줍니다. 그죠? 중간 쪽으로. 그럼 중간 쪽으로 연결해 주면 이제 여기에 있는 어큐뮬레이터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쪽으로. 그럼 어큐뮬레이터에서는 여기 옆에 보면 다시 나와서 이것이 이제 분배가 돼서 각 컴프레셔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때 석션으로 나가는 라인 쪽에 토출에서 나온 오일이 여기에서 석션 쪽으로 다시 집어넣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오일을 집어넣어 주는 전자변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단순한 전자변입니다. 그죠? 열고 닫고 해줘. 그러면 이제 오일이 차가운 쪽으로 해서 석션 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 코일을 통해서 오일이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오일 온도가 뜨거우면 저쪽에 보면 오일 온도를 감지하는 센스가 있습니다. 그 오일 온도가 뜨거우면은 요걸 열어줘서 석션 쪽으로 오일을 집어넣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EB 밸브 아래에 있는 이 코일은 보시다시피 EB 밸브 토출과 입력 쪽을 양쪽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위에 EB 밸브가 열리지 않아도 여기서 바이패스해서 일정량의 액이 상대방으로 넘어가서 요 같은 경우는 여기죠. 여기서 들어오는 액이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쪽으로 통해서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쭉 따라서 바로 실내기로 갈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